잠깐만.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퀘이션을 풀겠습니다. 자,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퀘이션은 자, 잘 들었어요. 제로소 오더를 풀 때는 뭐만 집어넣었나 하면 요거만 집어넣었잖아요. 요걸 생략한 게 제로소 오더예요. 요거까지 이어주는 게 퍼스트 오더예요. 그러면 세컨드 오더는 요거에 또 제곱텀, P 제곱텀이 들어가 있잖아요. 세 개 텀 다 집어넣는 게 세컨드 오더예요. 그거 계산 못해요, 손으로.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거 계산할 필요가 아주 마이크로한 영역이 일부 있는데 이거 말해도 충분해요. 예. 그래서 자, 지금부터 퍼스트 오더. 예.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퀘이션을 오늘 다 유도로까지 해야 이제 두 번째 산 그 중간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건 두 번째 산 정상까지예요. 두 번째 산. 예. 자.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퀘이션. 이제 여러분도 알았어요. 뭐냐면 지금 이건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요 공식에다가 F 대신 뭐였는다? F0 마이너스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다 집어넣어 보세요. 오케이, 시작.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D에 노노노 파살이죠? 파살. 요것도 적어야 돼요. D하고 파살 완전히 다릅니다. 예. 파살 이퀘이션을 풀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야, 오늘 진도도 많이 못 나가네. 자, 파샬 이퀘이션, 볼츠만 퍼스트 오더 파샬 이퀘이션, 시간에 대한 편미분입니다. 그러면 볼츠만 펑션은 뭐가 되느냐 하면 F0-P의 파샬 F0에 파샬 P에 세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템퍼러처 텀이 들어가요. 요 텀이 들어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 첫 번째는 템퍼러처 텀이 안 들어갔는데 이 첫 번째 텀은 우주의 평균 온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템퍼러처 텀이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이제 어느 길로 가는 줄 알아요? 이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들이 이야기 드릴게요. 숨 막혀요. 지금은 쓰는데 여러분들 그냥 세 타만 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시간, 공간, 벡터, 방향 요 세 개 함수인데 요 때는 연속 함수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요게 뭘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요 때는 뭐냐 하면, 우주가 있다면 온도 분포가 막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했더니, 요게 덩어리, 덩어리, 큰 덩어리, 적은 덩어리, 큰 덩어리, 적은 덩어리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우주라는 연못에 빗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빗방울이 이만한 방울 있고, 요만한 방울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동시에 떨어지면, 큰 물결, 적은 물결 동시에 있잖아요. 바로 그게 우주예요. 그래서 큰 물결은, 가장 큰 물결은 뭐냐면, 그때 우주의 사이즈예요. 그때 우주의 사이즈, 그 지평선 거리, 딱 지평선 거리. 예, 더 지평선 개념이 나와요. 그때 우주의 크기가 뭐죠? 38만 년 전이잖아. 빛이 기껏 달려 38만 년 밖에 못 갔잖아요. 그 38만, 반지름 38만 년의 원. 그게 그 물결이에요. 얼마나 빗방울이 큰 게 떨어졌으면, 그만한 물결이 생겼고, 그와 동시에 적은 물결도 적은 빗방울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에는 연못 같은 게 막 생기는, 동시에 생기는, 정말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생기면 이것들이 적은 물방울, 큰 물방울에 대한 물결이 이 호수에 수십 가지 종류가 동시에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37억도 진화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해온 동안에 이 가장 큰 모드가 어떻게 했어요? 우주 크기 많았던 거. 빛으로 38만 년 갔던 이 연못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물결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물결이 지금은 어디면 L100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거에 사이즈가 적으면 이게 커져요. 이게 한 천쯤 돼요. L값이 천쯤 돼요. 사이즈가 가장 큰 게 L이 제로예요. 우주 전체. 그 다음에 L이 1, L1 때요. 이게 L0, L1이 핵심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 책 읽으라 그랬는데, 어제. 이게 우주 역사 책을 보면 진짜 살뜰리는 이야기 나옵니다. 조지 스무트, 이하이오대 우주론 그 소장으로 왔던 조지 스무트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30년 연구 역사가 이거 하나 밝히는 거 있어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코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갖고 그 책임자인데 우주 찍었잖아요. 찍어갖고 그 학회, 워싱턴 DC에서 학회 발표하는 그 과정이 나와요.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 다 동원해요. 현수막,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그러니까 이렇게 합판에다가 뭘 적어갖고 자기가 그때는 뭡니까? 지금처럼 OHP. 제가 아직도 나 박사과정 할 때, 나도 디펜스 할 때 OHP. 이거 OHP 세대들이잖아. 맞죠? 세대. 아, OHP 이야기 참 가슴이 그렇네. OHP 지금 모를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죠? OHP. 오버헤드 프로젝트. 지금 거의 쓰는 데 없잖아. 그러니까 90년대 이때 뭐 초기부터 박사학위 할 때는 OHP 갖다 붙였어요. 나는 그 투명 그 트랜스페런터라 그러잖아요. 그 200장 준비했어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석사 박사, 박사 과정 거의 실험했던 모든 결과,
그걸 저 트랜스페어런스 마트가 200장이 넘어. 그걸 착 나르고 그 빈 교실에서 나열해 놓고 그 디펜스 하기 전에 그 훈련 거의 보름 동안 했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참 그래. 그래서 그걸 이 이야기 보면 이 코비우스가 찍어온 그걸 결과를 L0값, L1값, L2값, L3값을 해갖고 대학원생들이 이런 그 켄트지에 적어갖고 자기가 강연할 때 L0 딱 하면 대학원생이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드라마틱하고 자기 평생이, 그거는 자기 평생이 밝혀진 게 L10밖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코비우스의 분해능이 7도. 7도를 그걸 바꿔보면 L값이 한 20 미만이에요. L20 미만이 될 때도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거 음미하면 진짜 L, 이렇게 되는데 이게 L100쯤이요. L0하고 L1만 알면 돼요. 왜 그러냐면 L0, L1이 L100까지를 여기서부터 프로젝션 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빅뱅 당시에 그게. 그리고 요 값을 할 때 요까지인데 자기 코비우스는 요 L20까지밖에 못 본 거예요. 평탄한 것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WMF인공은 그 L1000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죠? L200이잖아요. 220쯤이잖아요. 여기서 맨 픽이 나오고 L200에서. 각도로 한 사람 1도. 여기서 맨 픽이 나올 걸 다 알았어요. 누가? 지금 우리가 계산을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면 우리가 바로 신이 됐다는 알아요. 우주가 플랫한 우주인가 휘어진 우주인가를 미리 인공지능이 측정하기 전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산을 딱 해봤더니 우주는 플랫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우주가 플랫하다는 이걸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첫날 내가 우주에 질량이 없으면 물질에서는 플랫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우주 존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플랫한 게 아니고 무한대로 접근하면서 플랫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빅뱅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는 우주 전체가 양성자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러면 그때 휘어진 거는 무한대로 휘어져 있었어요, 우주가.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이런 우주가 얼마만 커졌냐면 반지름이 무한대 돼버렸잖아요. 130은 무지하게 커지니까 무지하게 큰 원의 한 부분은 뭘로 보여요? 직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문제가 평탄성 문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주가 플랫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요때 당시에 가장 큰 우주는 뭐였냐면, 빛이 양쪽으로 38만 년 날아갔을 거 아닙니까? 요만한 타원, 요만한 원 속에 있는 우주, 요게 빗물 덩어리 떨어져가고 요만큼 퍼져나갈 때, 요게 우주 맥, 요걸 지평선이라 그래요. 이 바깥을, 38만 년, 이 바깥은 몰라요. 있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시간이 되면 38만 년, 40만 년, 100만 년, 1억 년 되면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면 요 얼어붙었던 우주가 녹아들어요. 우주가 녹는다. 따라서 우주가 녹는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주가 녹으면 녹는다는 말은 뭐냐면 빛이 가는 거리 속으로 우주가 들어오면 그 우주는 인간율이 적용되는 우주요. 물리적으로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우주요. 그 속에서 갤럭시가 모이고 우리 별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바깥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바깥 우주를 해갖고 다른 하나의 우주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단일한 우주 속에 빛으로 가도 도달 안 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건 두 점까지 통신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연결 안 돼 있어요. 예. 자, 그런 의미요.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퍼스트 오더만 품은 다 따라서 퍼스트 오더 품은 다 된다. 예. 자, 일단 그러면 퍼스트 오더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퍼스트 오더 방정식을 유도해내고 그 유도된 퍼스트 오더 방정식의 솔루션을 푸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산맥이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 그 전체를 L값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돼지 잡아 잔치할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오더 들어갑니다. 볼트만의 케이션. 자, 들어갔어요. 두 번째. 자, 요 두 번째 요 집어넣으면 돼요. 자, NI, 포톤의 방향에 대해서, 파샬, XI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에 뭐에 대해서냐 하면, 포스도니까 F0에 마이너스 P에 파샬 F0에 파샬 P입니다. 계속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드디어 템포츠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자, 한 번 더 생각해요. 세타가 지금, 에어타하고 X하고 N, 이렇게 됐을 때는 연속한 거였는데, 요게, 여기 계속 따르면 가장 극적인 전환,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극적인 전환일 때 요게 L, 요로 바뀌어요. 우주론 이야기는 요 함수에서 요 함수로 바뀌는 가정만 하면 다 끝나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요 함수에 저 함수로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우주 초기에 이 점들이 있는 게 여기 그룹핑이 된다는 거예요. 크기 적은 거, 큰 거, 큰 물방울, 적은 물방울, 이렇게 해서 L 모든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 맵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주에 대해 디테일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작년도 이야기했죠. L 값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죠. 지금 아직 L 값 출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한참 남았어요. L 값이 들어가려면. 네. 자, 그냥, 그래서 세타, 그냥입니다. 세타, L이 아니고 세타라는 꼭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뭐가 들어갔나 하면, 자, 모멘텀에 대해서, 요 방정식. 자, 빨리 해야겠다. 그래요. 자, 마이너스 P에, 요겁니다. 마이너스 P에, 파샬 P에, 뭐가 들어갔나 하면, F0에 마이너스 P에, 파샬 F0에 파샬 P에 세타. 요거 곱하기, 자, 잘 따라오세요. 요거 곱하기 뭐가 되느냐 하면, 요거 곱하기 뭐가 되느냐 하면, 요 펑션 그대로 적어줘야 되죠. 요 펑션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허블 파라메타의 파샬, 자, 퍼투베이션, 커버츠 퍼투베이션에다가 시간적 변동, 중력의 시간적 변동을 미분해 주는 거. 요걸 다 곱해줘야 돼요. 이거 풀면, 저,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퀘션이 돼요. 자, 풀어볼게요. 자,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자, 하나하나 넘어갑니다. 자, 그대로 할게요. 파샬 F0에 파샬 에어타.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되게 어렵습니다. 이, 이제 당구공 탄성 충돌을 했잖아. 이 P는 시간대 변수가 아니요. 으로 나와버려요. 자, 뭐냐면, 자, 요 P, 요, 지금 뭐,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떨어져 나오는데, 요걸 미분해주면, 요건 미분, 요건 세 개 해줘야 되잖아요. 세 개 해줄 필요 없다는 게, 요거 시간에 대해서 이, 저,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모멘텀 크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수로서 앞으로 나와버려요. 그 두 번 미분 두 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가 앞으로 나오고, 자, 지금 잘 따라오세요. 어떻게 되냐면, 파샬 세타에 파샬 에오타부터 해주고, 그 뒤에 파샬 F0에 파샬 P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첫 번째. 그럼 뭐냐면, 요거만, 요거 두 개만 미분해주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주고 해준 거야.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P에, P가 앞으로 나오고, 세타도 앞으로 나오고, 두 개 다 상수로 두고, 파샬 에오타에 뭐를 해주느냐 하면, 파샬 F0에 파샬 P를 해줘야 돼요. 와, 요거 쉽지 않습니다. 요거 매번 헷갈려요. 하면 지금 또 올라갔나?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아니 또 빨리. 자, P가 상수로 나오고 파샬 세타에 대해서 파샬 에오타를 해주고 다시 P하고 세타가 다 상수로 나오고 파샬 시간에 대해서 이거에 모멘텀에 대해서 볼트만 분포를 미분한 걸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이게 미분이 돼요. 요 텀이 요 푸는 데서 가장 키입니다. 자, 그 다음 쭉쭉 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보게 생각해 버릴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F0는 공간에 대한 함수라 해서 안 해라 그랬어요. F0가 뭐죠?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 시간에도 시간하고 공간에도 균일한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공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이건 뭐죠? 제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F0 할 필요 없고 뒤에 들어가면 돼요. 뒤에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해주면 P에 NI에 파샬 세타에 파샬 XI에 파샬 F0에 파샬 P가 돼요. 자, 두 번째 끝났어요. 이 텀 다 끝났어요. 자, 이 텀 처리해줘야 돼요. 이 텀. 이 텀 어떻게 처리되는 거 봤어요? 이 텀 처리가 숙제잖아요. 이 텀 처리는 먼저 해볼게요. P에 파샬 P에 F0 하나 나오고 요거 처리가 됐고 요거 처리 동시에 요거 허블 상수를 먼저 곱해줘야 돼요. H 이렇게 처리해주고 두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 해줘. 요거 어렵습니다. P에 파샬 P에 P에 파샬 F0에 파샬 P에 세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세타는 자 보세요. 자 연필 놓고 요걸 알아야 돼요. 이 세타가 P하고 세타 상계, 자, 이 세타의 함수가 P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세타는
이 미분 P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수로서 앞에 나와버려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상수 앞에 나오면 이걸 갈로로 해갖고 아, 이걸 다시 해볼게. 자, 이걸 PP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P 하고 이 세타가 상수로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버리고 파샬 P에 파샬 F0에 파샬 P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H를 곱해줘야 되죠. 이 H가 붙어요. H부터. 자, 그 다음에, 좀 마지막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다 전개해 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자, 이거, 여러분 연습할 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 안 드러나면, 요 텀 처리해 줬어요. 요 텀, 첫 번째 텀. 그 다음 두 번째 텀, 요렇게 해주는데, 이 두 번째 텀하고, 이게 이 두 번 미분이고, 이 두 번째 텀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면 제로로 가요. 그 두 번째 텀은 간단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만 살아남느냐 하면, 살아남는 거 이야기해 줄게요. P에, 파샬 F0에, 파샬 P에, 파샬 파이에, 이오타에, ni에, 파샬 크사에, 파샬 xi, 요거만 남아요. 자, 이게 포스도 전개하는 방식.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뭐의 함수인가? 전부 다 요겁니다. 함부로 미분하면 안 돼요. 물리적 의미를 알아야 돼. 네. 자, 오케이. 자, 그럼 다 왔어요. 자, 포스도 오다. 자, 전개를 또 해볼게요. 자, 그럼 봤더니, 야, 이거 덕 좀 보자. 뭐냐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가보니까, 자, 보세요. 자, 주목. 이오타이에서 F0를 편미분했고, 요거 빼주면, 요거를 제로니까, 요거 빼주면 제로죠. 요거하고 요거 같다는 거죠. 그럼 요거 들어가 있어요. 자, 체크해보세요. 야하고, 어디 들어가 있죠? 요거잖아요. 어디? 어찌 못해요. 요거. PH. 자, PH 어디 있어요? PH 있죠? 요거잖아. 요거, 요기가, 두 개가 제로가 돼줘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제로. 요 공식이 있어. 그대로 보면, 요 공식에 의해서. 요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요거 두 개 제로 돼요. 두 개 더 한 개. 빼주면 제로 됐고. 자, 그 다음 남은 거 처리해 드릴게요. 요거, 지금 잘 보면 요걸 지금 손봐야 돼요. 요거. 요거 손볼게요. 요거 손보는 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파샬. 시간에 대해서 볼츠만 분포, 제로스 오더 볼츠만 분포의 포톤에 대한 포톤 모멘텀의 편미분을 시간에 대해서 다시 편미분. 이게 미분이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 보세요.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자, 먼저 dt 오바 d 에어타를 해줘야 돼요. 템퍼러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걸 들어가면 이게 파샬로 바꿔줄 수 있어요. 파샬 t에 파샬 f0에 파샬 p가 돼요. 요렇게 약분하면 요거 요렇게 그대로 남아요. 같은 식이요. 됐죠? 자, 그 다음 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템플처에 대한 편미분을 모멘텀에 대한 편미분을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dt에 d 에오타에 파샬 p에 파샬 f0에 파샬 t가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 요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걸 다시 쓰면, 자, 요거 계산했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요거 하면, 지금 요 식은, 요 t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돼요. 그럼 요거 그대로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dt over d 에오타의 파샬 p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p에 파샬 f0에 파샬 p가 돼요. 자, 이 뭘로 가느냐면 모멘텀의 크기에 대한 편미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인 힐버터, 그 수학의 그 힐버터조차도 볼츠만 이퀘이션을 2, 3년 푸다가 포기해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네. 그때 세계적 수학자 힐버터조차도 볼츠만 이퀘이션 이걸 풀다가 지금 우리가 이걸 풀 수 있었던 건요, 1960년부터 러시아 과학자부터 해갖고 여러분, 안드레이 사로프 들었죠? 노벨상 받은 사로프 저도 초기 연구 들어갔어요. 젤도비치. 여러분들 칸텍 영화, 지금 우주론 영화 나왔었잖아요. 뭐지, 이거? 최근에. 그래비티하고 또 하나 나왔던 거죠. 나도 봤던 거. 인터스텔라, 그 킵손. 킵손하고 같이 연구했던 젤도비치라는 러시아의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수소폭탄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젤도비치, 해리슨,
피벌서 이런 사람들이 1970년도부터 연구해갖고 그 결과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피벌서 같으면 프린스턴의 아주 세계적인 우주론 학자요. 그 다음 젤도비치, 진짜 그 사람은 천재들이요. 러시아에서 1960년도, 70년도 저 수소폭탄 만들 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초기 우주에 대한 이걸 다 풀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 최소한 이 이론의 전개가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50년 걸린 이론들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그러면 자, 요 앞으로 빼내볼게요. 빼내면 뭐가 되죠? t분의 t 다시 되죠. t 나오고, 마이너스 붙이고, 파샬 p에, p에 파샬 f0에 파샬 p가 되죠. 자, 이게 뭐죠? t 닷, 이거 뭐죠? 바로 이거잖아요. 허블 상수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h에 파샬 p에 자, 허블 상수 h에 파샬 p에 p에 파샬 f0에 파샬 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이제부터 주목하세요. 기가 막히게 나와요. 이 h가 있죠. 지금 어디서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수식이 요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죠? p하고 세타가 있죠. 따라서 p, 세타, h. 자, 어디 p, 세타 있는 거죠? 따라서 p, 세타, h. 가운데 텀 같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 없애줘야 돼요. 요거 두 개 같이 없어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두 번째, 야하고 누가 없어지느냐 하면 야가 없어져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없어져버려요. 자, 그러면, 자, 퍼스트 오브 볼츠만 이케이션이 나와요. 자, 집어넣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퍼스트 오브 볼츠만 이케이션은, 마이너스 P에, 요거 틀렸어요. 하다 보면 금방 이상한 거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자, P는 시간에 대해서 독립된, 그러니까 빠져나오고, 아, 그렇죠. P에, 파살 P에, 세타에, 파샬 F0에 파샬 P가 돼야 돼요. 요게 빠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됐어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자, 주목해보세요. 여기서 공동 폈다 보면 이제 금방 감잡아요. 따라서 P. 그 다음에 파샬 F0에 파샬 P. 요게, 요 텀, 요거 곱했는 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P, 요거. 요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빼내는 거예요. 뭐냐면 P에 파샬 F0에 파샬 P 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묶어주면 처음에 뭐가 나오죠? 요 처음에. 파샬 세타에 와 이거 또 틀렸네. 무지하게 틀려요.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함부로 적으면 안 돼요. 그렇지. 우리 자, 야, 문 교수님과 따라하시네. 예, 여기 뭐냐면 여타를 해줘야 돼요. 여타요. 예. 그래서 이걸 여타를 해줘요. 필요하면 안 돼요. 여타에 자, 두 번째 뭐죠? 요거는 이제 제로 없어져 버렸고 세 번째 터 뭐가 남죠? p하고 요 빼면 나오죠. 플러스 방향 벡터에 파샬 세타에 파샬 xi가 나오죠. 요거 남죠. 자, 그 다음 이 텀 사라져버렸고 요 텀 사라져버렸고 이 텀 남죠. 이 텀 자 그대로 남기면 뭐가 되느냐 하면 파샬 자 커버처 중력의 커버처의 시간적 변동량의 방위 벡터에 파샬 그 사이에 A. 그 사이에 A. 나와요. 오, 진짜 아름다워. 이 대칭 구조를 봤어요. 이 대칭 구조를. 이 수식의 대칭 구조를 봤어요. 나와죠. 자, 근데 이게 뭐하고 같았냐 하면요. 이게 자, 볼츠만 이케이션 원래 펑션을 적어줄게요. 볼츠만 이케이션 어떻게 생긴 이케이션이냐 하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토탈 볼츠만 분포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4차원 시간에 대해서 토탈 미분을 해주면 이게 뭐와 같았냐 하면 이거는 칼로 다 적어야 돼요. 이걸 이제 평생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와 같느냐 하면 A의 비례 상수 C의 클루전 팩터 볼츠만 분포 함수의 일렉트론하고 포톤의 분포 충돌 그 산란 요렇게 요거와 같다는 거예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같다는 거예요. 초록색이.
근데 지금 요거 푸는 거는 머리 지나요. 이건 입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입자 충돌 과정을 한 4시간 정도 풀어줘야 돼요. 이번 시간에 그거 다 못 달아요. 다 하고, 다 계산했다고 하면, 이 계산은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주업으로 노상하는 계산이에요. 그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그 평균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누구 입자? 구체적으로 일렉트론하고 포톤의 충돌 과정에 그런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계산을 했다고 하면,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A의, 자, 이 계산 결과도 이렇게 나와요. 계산 결과 기가 막혀요. 마이너스 P의 파샬 F0의 파샬 P의 A, 자, 요건 뒤에 따로 적겠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뒤에 나온,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A의, 자, 이거 우주 팽창 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N이 일렉트론 덴스티에, 그 다음에 시그마 타우. 요게 크로스 섹션이에요. 입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그마 타우. 일단 따라오세요. 시그마 타우에 곱하기 1 세타. 세타 드디어 나옵니다. 세타 제로스 오더가 나와요. 세타 제로스 오더에 마이너스 세타에 플러스 배, 저, 중립자, 베이론, 바리온, 따라서 바리온. 여기서는 일렉트론도 바리온을 칩니다. 우주론에서는 기가 막혀. 이거는 저 일렉트론 넵톤인데. 여기서 바리온으로 같이 취급해요. 바리온의 벨로시티에 포톤의 속도 벡터 곱해주는 거에 요거 계산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 팩터를 계산해주면 요 값이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 계산이 거의 한 4시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재밌죠? 지금 우리가 풀었던 거는 이거, 요걸 그대로, 저 복잡한 이렇게 다 풀었죠. 평을 풀었더니, 요런 수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충돌 산란 수식을 풀었더니, 요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통 팩터가 P 곱하기 요 팩터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팩터하고, 이 팩터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두 개 상쇄시켜버리면, 자, 드디어,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케이션이 툭 튀어나와요. 자,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케이션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개 없어지면, 파샬, 진짜 기가 막혀. 파샬 세타에, 파샬 이오타. 시간에 대해서, 템퍼러처 베리에이션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에, 플러스, 벡타 ni, 방향 벡타 ni 세타에, 파샬 xi, 공간적 변동량에, 플러스, 커버처, 곡률의 시간적 변동량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곡률의 중력의 시간적 베리에이션을 공간적 베리에이션을 구해주면 이 값이 뭐와 같았느냐 하면 이거 다 없어지고 남는 게 A, 자 AN 이걸 그냥 또 축약해 갖고 썼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천문학에서 보통 고전 천문학에서 이 값을 알아요. 이 값이 바로 고전 천문학에서 말하는 옵티컬 뎁스라고 그래요. 따라서 옵티컬 뎁스 그걸 타우로 써요. 보통 일반 천문학에 나와요. 옵티컬 뎁스의 시간적 변동량의 이 마이너스 값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공식은 다 끝났어요. 이거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옵티컬 뎁스의 시간적 변동량의 세타의 제로수 5스. 이게 우주의 평균 온도입니다. 거기다가 세타 제로의 바리온의 벨로시티의 이 벡터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유명한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케이션이 타임 스페이스 시간 축상에 시간 스페이스에 있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케이션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푸는 거는 이걸 선형으로 풀기 위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따라서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케이션 인 푸리에 스페이스. 예, 요게 기본 툴이요. 우주론 푸는데. 저 푸리에 스페이스 바뀌어주는 건 그냥 간단해요. 뭐 의외로 간단해요. 푸리에 스페이스를 바뀌어주는 게 뭐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걸 이 미분을 세타 다수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일단 적었어요. i k 뉴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공간 미분이 i k 뉴로 바뀌어요. 전부 다 미분이
미분 형태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 미분은 그대로 주고, 곡률의 시간적 변동의, 예, 미분. 그 다음에, IK, new의 그 사이. 기가 막히죠. 이렇게 아름다운 공식이 나와요. 이게 뭐하고 같다느냐 하면, 예, 바로, 마이너스 타우 닷에 동일해요. 세타 제로에 마이너스 세타에, 요거는 뭘로 바뀌냐 하면, u, v, p로 바뀌어요. 이게 그 유명한, first order Boltzmann equation in Fourier space예요. 자, 우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 이걸 이름을 적으면, first order Boltzmann equation in Fourier space. 푸리에 공간에서의 first order Boltzmann equation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자, 앞으로는 모든 게 누가 짊어지고 나갔냐면, U라는 파라메터가 짊어지고 나가요. 이 U라는 파라메터는 뭐냐면, 웨이브 벡터 K에, 이 K 크기입니다. K 벡터의 닷의 M 벡터. 요 값을 말해요. 자, 여기서 K는 뭐냐면, 서멀 베리에이션을 말합니다. 우주에서 온도의 서멀 웨이브라고 보시면 되고. 자, N은, 이 M 벡터는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M 벡터가 NI입니다. NI. 예. 자, 여러분들, 이게 재밌어요. 이걸 M 벡터로 하면 3차원을 그렇게 표시하는데, 4차원은 그냥 NI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이게 말하면 포톤의 디렉션이에요. 디렉션 벡터 오브 포톤이에요. 자, 지금부터 계속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수학들이 나오는데 그 수학들은 전부 다 뭐냐면 딱 가장 핵심 파라미터가 포톤의 방향하고 물질들이, 자, 온도의 방향은 뭐냐면 물질이 모여있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우주 공간에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게 웨이브로 바꿔지는 거예요. 웨이브로 보고 온도가 높아지고 떨어지고 하는 거하고 포톤이 가는 거하고 두 개의 각도가 생겨요. 그 각도가 바로 뉴로 표시해요. 뉴는 따라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이 여섯 개인데 사실은 지금 두 번째 정상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 정상이 바로 퍼스트 오더 볼츠만 이케이션 요거까지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 봉오리부터 가서 갔다가 이제 마지막 봉오리 오늘 중간 정자까지 가보면 앞으로 뭐뭐뭐 구해야 된다는 것이 쫙 정사진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일단 헬기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 다리 힘은 없지만 일단. 자, 끝까지 한번 봅시다.